고수들은 맞세도 어떻게 치고, 죽여치기도 어떻게 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반 분들은 이런 공을 뭐 계속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공을 그냥 이렇게 끌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끌어요. 이거 맞는다 하더라도 다음 공이 안 좋아요. 근데, 고수들은 좋게 만들겠죠? 여기서 저 공을 밀어서 이런 식으로 공을 갖다 놓고, 예. 친다, 이런 얘기예요, 친다. 예, 이런 느낌. 맞으면 세리죠? 근데, 세리보다도, 일단, 일자에 있는 공을, 네, 두께를, 이렇게, 들어가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하면서, 노란 공이 이미지 볼이죠? 그래서 여기서, 내 큐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 큐가. 그리고, 네, 시침으로 봤을 때, 한 7시 되는 느낌. 하늘에서 땅으로 봤을 때 7시가 어딘가 한번 보셔봐요. 그리고 큐가 이렇게 삐딱하게 가야 돼요, 천장 카메라로 보시면. 그러면서 내가 밀어서 치는 거예요. 네? 겐돌로도 안 맞네? 네. 그러니까 이게 게임에서 한 방에 탁, 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각도 잡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연습만이 살 길이고요. 내 스탠스가 오른발 왼발이 스탠스인데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두께가 달라진다. 그렇게 이해만 해놓으셔도 나중에 이런 마세이를 연습할 수 있다면, 네, 조금 좋죠. 그리고 한400 정도부터는 이런 공을 지금 칠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자, 지금 컴퓨터 7624님,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이런 공칠수 있으시겠습니까? 포항에서 만나면 바로 테스트 갑니다. 네? 자, 이제 이런 공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내 공이 이게 구심점에서 두께를 뺀다면 이제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죠. 네. 왜냐면 이렇게 큐를 겨냥을 했을 때 일족구가 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왜일까요? 얘 갖다 놓으면은, 네, 노란 공, 빨간 공 구심점이 뭐 이거나 뭐 조금 더 이렇게 내려가도 되겠죠? 네. 얘는 10, 20인데 이렇게 일족구가 15 정도에 서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노란 공하고 하얀 공하고, 네, 뭐 느낌상 8시나 7시는 무조건 줘야 돼요. 그래서 얘를 바닥으로 밀어버리세요. 찍는 게 아니라 밀어버리셔야 돼. 큐 각도는 거리가 멀고 뭐 얇게 칠 때마다 각도가 더 서야 돼요. 그래서 지금 느끼면 한 70도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밀어서 친다면은, 네, 이 공이 이제 어떻게 오겠죠? 근데 이게 이 정도면은 일족구가 엄청나게 얇게 맞은 거예요, 엄청나게. 그래서 거의 100% 큐선을 잡다가 조금만 움직여서 거기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겐또라도 맞히세요. 겐또라도. 아, 힘들어. 네. 그러면 얘가 이제 20에 있다면 이제 더 어렵겠죠. 자, 이렇게 가깝게 이렇게 있는 공은, 네, 이건 하지 마세요. 이렇게 있는 거 하세요, 이렇게. 아까 여기서 있을 때 얇게 치는 방법으로 치신다면 이 공도 가능하겠죠? 가능. 가능하겠죠, 이렇게. 어찌됐든, 저찌됐든, 1구역에다가 모을 수 있다면, 네, 지금 배치는, 네, 어려운 공입니다. 지금까지 쳤던 공 중에
현재 이 어디서 있죠? 내가 지금 여기서 있나요? 지금 25 하스 봐. 아까 15 검사님 나 여기서 있죠? 25에서 아닌가요? 모르겠네요. 어디서 있는지. 자, 10, 20, 30인데 금방 한 게 25가 맞다. 그러면 1번 눌러주세요. 시청하신 분들이 보시기. 아까 예술국 안 들어가지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20에 했는지 25에 했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거리는 한 칸이에요. 한 칸. 여기서 여기가 한 칸이죠? 네. 제 말소리가 안 들리시나 보다. 지금도 이렇게 가야 되죠? 네. 그러면 얘는 더 얇게 치면서 가는 느낌이니까 무조건 70도? 네. 그런 느낌으로 뭐 이 정도면 되지 않나요? 자, 6 공배 7을 보고 이야 20이에요. 그럼 지금 25 했어요. 자, 20에서 했다고요. 그럼 지금은 25입니다. 25. 어떻게 보셨나요? 이 정도면은 25에서 했고 30은요. 한 포인트 거리 30은 이건 못해요. 네. 이거는 겁나게 어렵습니다. 이야, 이거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거는, 예, 이거는, 이거 보세요. 아우, 너무 얇게 쳤구나. 야, 이게 이제 거리가 머니까 부담이 많겠죠? 부담이. 으이씨! 야! 아이고, 야, 이거 아깝다. 아까워요, 아까워. 하, 잘 맞았는데. 엉터리. 어쨌든 1구역에 걸렸다는 거. 자, 이것도 모아치기 맞죠? 오늘 그 라이브 강의 주제가 모아치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어려운 거리 먼 거를 또 이렇게 가깝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한 포인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포인트 거리에서 이 공을 라이브로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안 맞으면 어때요? 핑계 댈 수 있잖아요. 거리 겁나게 멀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공을 이야 이거 안 맞네 이런. 네. 약간 액션이 취해서 그런지 오히려 더 안 맞네. 네. 자, 한번 보세요. 어쨌든 모았어요. 야, 이 30, 10, 20, 30에서는 A W로 갔다 다시 센터 가자. 센터 이거는 네 80도 느낌으로 가야 되겠네요. 어유, 남원재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아유, 지난번에도 저기 온유석가 보내주시고 오늘도 보내주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감사해서. 네. 느낌이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야, 너무 얇게 맞았다. 그냥 팍 꽂혀버리네.
어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이거 부담이 많이 가는데요, 이거는. 반 포인트잖아요. 아니, 그, 당구대 절반. 와, 이거는, 네, 가능할 수가 없어요. 가능할 수가 없어요. 으쌰라, 샤샤샤. 야, 마, 빨리 와! 아유, 심한 애가 없네. 네.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하고, 네. 아휴, 저, 낭만자의 사장님이 쓰신 대로, 네, 조금 쉬겠습니다. 왠지, 브릿지, 그 다음에 그립법이 튼튼하고, 큐각도가 두께가 뭐 맞으면, 한번 일을 낼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아유, 안 된다. 네. 포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어떻게 보셨나요? 조금이라도 좀 도움 좀 드리려고 이렇게 해봤는데 도움이 되십니까? 이 라이브를 자꾸 해보니까요.